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아트 오브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트 인 컬처라는 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님과 함께 만나보면서 간단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창원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현이라고 하고요. 관장님께 갤러리에 관한 소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현대미술적으로 초상계열로 기억하고 있는 갤러리고요. 작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작가의 작업이 좋고, 그리고 작가의 철학적인 부분이 저희랑 맞으면 그 작가분을 기획 초대해서 전시를 하고 그 작가를 프로듀싱하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소속 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이번 전시는요,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미술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9월달 초에 대부분 이제 전국에 있는 미술관, 그리고 전시를 볼 만한 장소에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가셔서 무료나 유료로 좋은 전시를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미술주간이거든요. 그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일본에서 이제 유학하거나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 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활동하시는 작가분,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이토 마사 유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님은 황마천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 백색과 노란색을 배제한 무려 100겹회 이상을 쌓아 올려서 중첩해서 완성시킨 작품인데요. 먼저 작품의 표면을 한번 봐주세요. 작품의 표면을 보면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은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색감을 적게 쓰면서 자신만의 기법을 확고히 하는 작가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보실 작품은 저쪽에 있는 송연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님 또한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일제히 푸른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작품을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작품을 한번 보시면 아마 실제로 보면 더잘 보이겠지만 이 작가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아시겠나요? 이 재료는 바로 은박을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설명드린 두 작가님 외에도 박점령 작가님, 곽기수 작가님, 지창림 작가님, 단노 마사코 작가님, 야마다 치사토 작가님의 작품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구상 작품과 다르게 추상 작품은 정답이 없어서 감상자의 느낌대로, 관점대로 관람할 때더 재미있는 작품 관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도슨트 마치겠습니다.